예, 런즈 오디오 불량권으로 인한, 예, 소렌토 R 2011년식 오디오 분해하는 법, 센타페시아. 기어봉 뜯어내고요, 기어봉. 있는 힘껏, 전복도 힘까지.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들어 올립니다. 들어 올려, 그냥 간단해. 들어 올려, 이렇게 들어 올리면 돼요. 이때 다시 기어봉을 빼고 이때 또 기어 발을 밟고 있어요. 자, 흐릅니다. 물론 안 흐르면 좋고 사이드를 맹세하지 말고요. 네, 이게 뜯어냅니다. 뜯어내고 얘를 뜯어내고요. 뜯어낼 때 얘를 뜯어냅니다. 이렇게 뜯을 때도 이거 홈이 없어. 아, 진짜 난이차 만드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. 이걸 뜯어낼 때, 예, 여기서 이 얘만 뜯어내야 되는데, 뜯어낼 때, 얘를 뜯어내요. 땡기면 빠져요. 이렇게 빠진다고. 이렇게 빠져. 이렇게 맞죠? 땡긴 다음에, 얘가 같이 빠지잖아. 이때, 요거만 또 땡겨봅니다. 이렇게 해서 당기면 같이 빠졌어. 이렇게 빠져, 이렇게. 일단 그냥 얘만 확 잡아 땡기니까, 무식하게 땡기니까 얘가 이탈되네. 그 다음에 빼야 되네. 그냥이니까 안 돼. 그 다음에 이거 빼요, 이제. 양쪽 피스를. 얘는 안 꼽혀 있었네. 여기서 이제 이렇게 뜯어낼 때, 요 세 개, 위에 것만 세 개를 뽑습니다. 다 뽑지 말고, 위에 세 개만 뽑으면은 빠져요.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짧고. 소렌토 R 끝. CD판. 있나 확인해보고. 정리를 아예 안 했네요. 정리해드려야지. 밑으로 올려요. 일할 때 이거 무식 떤다고 입잭이 똑같지가 않아요. 배열이 틀려. 이거 그대로 꽂으면 차 화재나요. 예, 그대로 꽂으면 안 돼. 어? 그대로 꽂으면 안 된다고. 꽂으면 망가져요, 차. 그냥 꽂으면 망가져요. 반납 조건에 파는 거고요. 그냥 못 주지. 반납 조건에 파는 거. 열고, CD판을. 두 번. 띠디디 하면 시드판 빠져나와요. 띠디디. 눌러요, 5초간. 그럼 시드판 빠져나와요. 이건 또 내가 뺏으면 안 되잖아. 그래서 이제, 여기서 실수한 게 뭐냐, 이 양반이. 뭐, 전원은, 얘는 그대로 써도 되는데, 이제 USB 이거, USB 부분. 이 부분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. 여기는, 예.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
앰프 뮤트 마이너스 배터리 뭐 이렇게 있네요. 파킹. 파킹이 없어요. 그러니까 바로 꽂으면 안 된다 이거지. 굳이 바로 꽂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여기서 잭을 교체를 해줘야겠죠. 이것도 이렇게 전기가 해서 흐르잖아 이게. 그다 바로 묶으면 어떡하냐고. 이 양반도 우리 집 온게 진짜 행운이지. 응? 요거는 전기가 흐르잖아. 안 쓰는 선좀 감아줘라 좀 새끼들아 이 또라이들아.